국회 1층 가한 이국종 교수 밤새 자료 만들었는데 국회의원 다 어디 갔나? 뉴스 1.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이국종 교수가 정책 토론회장을 떠난 국회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지난 24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와 대한신경외과학과, 대한외과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했다. 이와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정의당 심상정, 윤소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축사를 한 뒤 대부분 토론회 초반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1. 토론 주최자인 김상희, 방인숙, 양승조 의원은 일정상 이유로 불참했다. 상황을 파악한 이국종 교수는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토론회에서 막상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뜨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외과학회 특임이사인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5개 외과학회 수장을 한 자리에 모시고 얘기를 듣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정작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이 자리에 없다. 이럴 거면 서울대 병원 암센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고집었다. 이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국회 토론회를 해도 실제 의료 현장에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면서 의원들이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뉴스 1. 이와 더불어 이국종 교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외과 의사는 핏물을 뒤집어 쓰고 노동 현장에서 일한다. 외과 의사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라 블루 칼라다라면서 노동자와 농민을 대변하는 정당에 속한 심상정 의원 등이 외과계 의사들을 노동자로 인식해 대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